조용기 목사는 전국에 500개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룩한 꿈으로 1985년 교회 개척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용훈 목사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쏟았고 2018년 드디어 500개 교회 개척의 꿈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교회 개척위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무심양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전국에 535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이 중 개척 지원금을 받은 양여교회는 139개에 달합니다. 인구 27만 명의 경기도 양주시. 새롭게 조성된 신도시 투기의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이곳에 뜨거운 기도와 찬양이 있는 교회. 구원의 감격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순복음 고백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던 이승수 목사는 교회 개척의 꿈을 품고 3년간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개척 지원자 중에 40세 미만에게 개척 특별 지원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목사는 젊고 건강한 교회라는 비전으로 신도시의 터전을 마련하게 됐고 공간 설계부터 인테리어까지 직접 했습니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직 믿음으로 성전공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됐고 2022년 7월 드디어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개척을 시작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기도하던 중에 순복음적인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요. 모든 예배를 정말 부흥회처럼 뜨겁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예배를 부흥회처럼 드린다는 순복음 고백교회는 매일 아침 기도회와 치유와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기도회 등 예배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너무 좋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가 되게 기쁘고 즐거워요. 암에서 고통받았던 서종님 집사. 신앙의 회복을 통해 병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침샘암은 수술 받고 폐암은 지금까지 크지 않아가지고 작아졌다고 해서. 또한 교회 건물을 문화센터 공간으로 지역민들과 공유하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널리 펼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일학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으며 미디어 사역과 유익한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순복음 고백교회의 미래 일꾼들을 키우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순복음 고백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되었고 저희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구제와 선교 사역에 사용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닌 삶의 실천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삶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젊은 교회답게 온라인 사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직접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에 공유하면서 교회의 지경을 온라인 속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고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사도가 되어 오직 은혜로 이 땅의 부흥의 주역이 되는 거룩한 꿈을 꿉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부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목회 사역을 본받으며 오늘도 교회 개척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춤없이 계속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회를 개척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렸던 세계 하나님의 성회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2033년 예수님 재림, 예수님 승천하신 2000주년 기념으로 전 세계 100만 교회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아성도 2033년까지 지금 5,600교회인데 2만 교회 300만 성도로 달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2033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교단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순복음교단이 제1교단으로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성령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그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나 단 한 번뿐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뿐 인생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3대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의 분명 목적을 깨달아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선교 여정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를 불러서 저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의 일부입니다. 평생 나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 고별 설교할 때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일생은 성령에 매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조용기 목사님께서 다섯 명으로 출발한 개척교회가 50년 만에 78만 명이 된 것은 성령님과 동행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00 돌파 세미나를 플러시나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에 약 50만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300명 넘는 교회가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1%. 그러니까 300명 넘는 교회가 50만 교회 중에 한 5천 교회밖에 안 돼요. 물론 5천 교회 그 안에 대형 교회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 300명은 우리 인간의 마지노선이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은 300명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교회 개척 출발부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300명 돌파 세미나를 계속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명, 100명도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입맛이 없어서 우리보다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지금 다마스커스인데 그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을 타고 가다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너무 강한 빛에 두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분이 주님이신 걸 알게 됐습니다.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3일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보내서 그에게 안수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로 19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의 일생은 성령과 동행한 일생이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성령의 충만이 그에게 임하였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떠나가면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스스로 넘어지고 다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길을 보여주셔서 밝히 보여주셔서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아시아권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 16장 6절로 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아시아는 지금 말하면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입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다시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아시아로 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 환상 가운데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을 보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유럽의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고 유럽이 번성하고 부흥한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독교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에 갔을 때도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열두 제자가 성령 받고 온 에베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열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2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9장 10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오늘 개척교회 귀한 사명을 담당하신 목사님들이 다 오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때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언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거기는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언한 대로 가서 죄인으로 묶여서 그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느냐? 본인이 소원한 로마로 가서 곳에 가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령의 며 성령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일생을 사는 동안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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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이 한 60에서 65세 정도 살았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 30년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삶이었고 교만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관에 강했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예수를 만난 후반부 30년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들 이런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우리에겐 고난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을 알면서도 성령께 매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악한 원수 마귀가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고 시험에 들게 하고 다시 타락시켜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모든 공격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맞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도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늘 기쁨이 샘솟아 넘쳐야 됩니다. 감사가 샘솟아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은 주의 종 하나 무너뜨리면 그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니까 막 집중으로 물고 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모든 성도들이 딱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한마음 돼서 기도 용사가 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그 면서를 물리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다가옵니다. 문제는 다가옵니다. 어려움은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때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이상 그 누가 당한 그 누구의 고난에 비교할 수 없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믿음으로 이겨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도로 그의 한평생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을 보면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고요,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의 영향력 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 서신에 포함할 때도 있고 안 포함할 때도 있지만 포함한다면 14권이고 안 포함하면 13권입니다. 어쨌든 13권, 14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거나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이 귀한 성경 말씀 신약 27권 중에 절반 정도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리고 그가 하는 것마다 교회가 서서 온 아시아가 복음화되고 온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역사가 오늘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그래도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래도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다고 어떤 어려움이다고 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선 편지에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주님이 예배하신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AD 66년, 67년 사이에 네로 황제 시절에 그런 참수형을 당해 순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죽음의 고통을 짧게 느끼는 참수형으로 그는 순교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리고 총이 오는 사도 바울을 안아주셨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이 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 얘기하고 있구나 막 웃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도 바울입니다. 정말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 헌신한 여러분 모두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께,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 가는 이유는 내가 받은 사명 때문이다.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준비해서 헌신한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무엇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해서 무엇을 못 갖다 주겠습니까? 내가 가진 좋은 것 다 갖다 줍니다. 시간도 내 정성도.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해본 사람처럼 눈을 껍벅거리고 계신데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갖다 줘도 또 부족한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 자식을 그냥 눈만 뜨면 오 이제 끌룩끌룩끌룩 하면서 그냥 좋은 거 다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또 속을 세게도 그냥 내 새끼 내 새끼 품었고 요즘 어린애들 국제 가시더라고. 영어 과외도 보내고 영어 하나만 하면 안 된다고 남자들은 태권도 보내고 또 여자들은 또 피아노 치고 바이올린하고 플룻 불고 별걸 다 해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데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정성도, 우리의 물질도,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위하라고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충성하지 않냐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사명. 각자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 음악을 하는 분들은 음악가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통해서 내 주신 재능으로 하는 경험을 돌리는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뭡니까?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의사의 사명이에요. 뭐가 어떻든 간에 의사의 사명을 살리는 겁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살려야 돼요. 선생님의 사명이 뭡니까?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잘 가르쳐야 돼요. 노동자의 사명이 뭡니까? 일을 열심히 잘 해가지고 사업이 잘 되게, 그 회사가 잘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꾸 데모하고 일도 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고 사명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 모든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사명자들은 사명을 해서 목숨 바쳐 헌신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담임 목사 사명을 주기 때문에 목숨 바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저 헌신 충성하는 그 귀한 우리 죄종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저는 가끔 양화진에 갈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개화기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고 전염병이 창궐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같이 전염병에 걸려고 위생시설이 없으니까 애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와서 온 지 1년도 안 돼서 애가 죽고,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묻고 선교사를 하다가 본인도 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그런데 그 대를 이어서 또 그 아들이 와서 또 선교하는데 그 아들이 또 데리고 온 자녀가 또 병들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한국 우리 선교 초기 역사에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희생한 것입니다. 루비 캔드릭 목사님은 25세의 나이로 왔는데요, 와서 8개월 만에 돌아가셔서 8개월. 저 아름답고 저 훌륭한 저 선교사님이 이름도 루비 아닙니까? 루비. 루비처럼 아름다운 것 같아요. 루비 캔드릭스라고 하는 이분인데 8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제게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를 한국을 위해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대단하죠. 할렐루야. 25살에 와서 그 꿈을 꽃 피워보지도 못하고 8개월 만에 죽으면서도 내가 일찍 죽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목숨이 천 개가 있으면 천 개를 다 바칠 텐데. 아, 참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성들이여 반성하라. 아, 25살 여성이 혼자 와서 이런 선교사님 고백하라고. 그 순교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고 오늘날 1200만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 28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괴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에게 목사님들에게 교회를 위해서 늘 자신을 잘 살피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필 것을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맡긴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성령과 동행하며 주님 몸된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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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모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같이 목숨 바쳐 주님을 위해 헌신 충성 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소서.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날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